안 맵는데. 내야 되죠. 약간 그래서 요거는 그로이 엔초니 그래. 여기는 내죠. 그 지금 요거 캔 박이사님 캔 잠겠습니까? 쉼으로 되겠습니까? 네, 좋아요. 완전히 노리면 되겠다. 이건 진짜 목포트로 하는 이게 단단한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단단한데 괜찮아. 그거는 뭐 그냥 몇 번 치고 말았는데 뭔 말인 거지? 이게 비료에 의해서 비료가 자 요 마늘을 자세히 보자고 해. 자 잎이 비료를 어디로 데려가냐는 거죠. 이 좌우 방향이죠. 이렇게 냈다면 여기 타고 내려가는 일정한 방향이 있을 거예요. 비료가 아니 그게 양쪽만 있고 없거든요. 육쪽도 아니고 쪽수다. 그러면 여기 타고 내려가 양쪽으로 타고 가는지 중심을 타고 이 방향으로 입이 이쪽이고 이쪽에는 여기 두 개 살아났고 양쪽에 지금 다 있거든요. 양쪽으로 그러면 요 힘줄 쪽에는 비료가 단단해 작게 빠이네요. 요 힘줄 반대편에 옆구리는 비료가 많이 빠이네요. 요 모양을 봤을 때 그러면 요게 파괴되는 게 양쪽으로 내려 요렇게 되는 요쪽으로 요쪽과 요쪽 입이 있는 쪽이 아니고 입이 붙어 있는 옆에 이렇게 90도 방향 요쪽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. 좌우로 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. 근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조직이 파괴됐다면 이 알을 형성 못했거든요. 그 이 비료는 마늘을 까보면 결국은 비료 피하구나. 요거는 지금 더 생기기 전이거든요. 그럼 얘가 종이 종 어때? 그럼 종이 안 나왔다면 얘는 더 빠른 시기에 그 종이 형성 되기 전에 비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종이 형성되기 전에 종이 만들어질 부수면 그게 홀로 빼면 요거 가게 안 되는데 종이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간 비료입니다. 3월달에 타게 되잖아. 3월 약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때 비료가 여기 가겠지 않느냐. 날짜상 비료 양이 언제였습니까? 5일에서 23일 뭐 사이 20일에서 25일 말 안에 말로 가면 또 다른 데가 하나씩 종이 올라가요. 요 달이 또 다른 데 이게 지금 한진리가 난리입니다. 그거야 그거 홍삼만을 안 믿고 아닙니다. 저 스페인 것 같다. 캐나다 마늘이라고 홍삼마늘 걷는데 캐나다 마늘이라고 주더라고. 아, 이거 보니까 대만산도 아니고 캐나다산 우리 집에 잠깐만 캐나다 마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몇 뿌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심어봤어요. 심어가 저기 언제 심었나 하면 12월 초쯤 내가 심었어. 그래가지고 이중 부직포도 안 듣고 저기 뭐 영하 40도에 견딘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직포도 안 듣고 그냥
아칼마한 대식품 치는데 마늘 맛있네. 매우면서도 매우면서도 추운 지방에서 가져 온 거기 때문에 네. 어차피 그 바람은 그쪽에서 빨리 안 하기 늦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늦게 심어도 네. 상관없다 이 말이야. 그래 저기 내가 심어가 될지 안 될지 그래 물어보려고 갖고 왔어. 다들 못해요? 저 토끼에? 토끼에? 맛도 조금만 저거는 좀 줄기가 이게 큰 건데 가리에 있어 말란 겁니다. 가리 농도가 우리가 많이 쓰면 NK야. 이게 NK 쓰는 양에 따라서 아까 요 그림을 보셨죠? 생식기에 가리를 쓰고 요 나무에 그 마지막에 그 정작 생식기에 돌을 쓸 때는 가리란 쓰고 요소를 써야 돼요. 우리가 마지막 비료는 요소를 뿌려야 돼요.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그 가리를 써버리면 그 때문에 다 자빠졌다고. NK를 쓰면 자빠진다. NK를 그 앞서 쓰고 마지막에 NK에서 만든다. 완전 사람이에요. 이거 근로가 지기지 그냥 뭐 해나 말하는 게. 아, 건수장들은 사기 전에 밭에 산 거 30에 나눠서 건수장이 아기지 그래 이게 맛있었거든. 이게 마늘은 엄청 큰데. 엄청 많을 거예요.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마늘은 근데 아리가 작아. 맞습니다. 아리에 지금 이만큼 이만큼 크면은 이거에 1.5 이거에 한 50% 더 정도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높여가지고 원래 이게 크면 이 골을 못 올리거든요. 못 올리는데 알 좀 작아요. 저거 비로 40% 맛있지. 정확하게 봐야 돼. 네, 그 좀 작아. 뭐 나는 모르는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알은 좀 작아요. 네, 알이 더 커야 돼. 그냥 개수가 알 개수가 더 작아야 되고. 이게 왜 저 우리 노 대표님 지적하시게 이 마늘은 가리 함량이 많아서 아유. 그렇습니다. 청도 고회장님이 이렇게 잡았을 때, 키웠을 때, 안 잡아져야 됩니다. 이 통을 잡고 흔들었을 때, 안 넘어져야 됩니다.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런데 이게 자빠졌단 말입니다. 그러면, 누가 자빠뜨리냐, 이거죠. 자빠뜨린 그, 아, 알겠습니다. 자빠뜨린 영양물질이, 가리 양이요. 예, 예, 예. NK, 우리가 추비 그 양 때문에, 시원세한테 감사한 거예요. 무슨, 조금의 그, 그 지금, 일부, 그 마늘 속에서도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조직하게 됐죠. 노래 같다네 마티가. 요것도 그러면 요 날짜가 위에 상단이 마늘이 안 만들어졌을 때니까 요 날짜도 약 4월 20일 4월 20일에 약 지금 추정하는데 요 모양을 보면 4월 20일에 추비에 의해서 여기 조직하게 된 거다. 그러면 이 이런 일은 이제 빗자루 털어뿌면 되고 우리 대까지로 털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거와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연맹칩을 했는데 그 농도가 진해가지고 역시 농도가 진해가지고 빼이 내려가도 된다는 거, 일어난다는 거죠. 이해됩니까? 연맹칩이 농도가 진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. 그런데 강한 그 우리 그 치파렐리를 했을 때 새벽에 칠 때 이슬이 내리실 때 친가하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기 전에 그러면 여기 잎에 묻어 있잖아요. 요 놈이 이슬이 만들어 쪼르륵 달고 때 양이 높다는 거죠. 이슬에 끼운 거하고 여기 달고 내려갈 때 다르다는 농도가.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슬이 방울방울 맺혔을 때 연맹시비 양은, 그, 치파릴 양은, 그게 뭉칠 때, 물의 양이 많고, 내가 먼저 준 치파릴리의 그 영양이
그 잎에 수분을 넣어서 맞아 있는 비료량이 높다는 거예요. 그 말은 이 한 방울이 또록 매트가 요 잎 사이에 갔을 때, 여기 갔을 때, 뭉쳤을 때, 그 양이 농도가 진한 게 여기 갔을 수도 있다. 그러면 이게 베인일 가면 조직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조직하게 일어나면 꼼보가 됩니다. 우리가. 아, 여기가. 여기가 꼼보가 된다는 거죠. 아, 거기 꼼보가 된 게 있더라고요. 네, 꼼보가 되는 게 연민십이 그 양에 따라서 그 농도가 비료는 이게 많아가지고 전체 이 부분이 표가 납니다. 연민십이 농도에서 일어난 거는 조직 파괴가 되면 그 온보가 돼 옆으로 짝짝 줄 거가 델랑말랑하게 일어난다는 거죠. 완벽하게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. 아니 비닐 농도 안에 뭐 만들고 과습 같기도 하고 얘가 저 떼붕이 자빠졌다면 가리 함량에 있을 것입니다. 예, 여기 당근에 요마늘하고 같다는 겁니다. 가리 함량이 후기에 NK 가리 함량이 높아버리면 자빠졌다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마늘이 가리 때문에 더 자라는 생육기간이 줄어드는 거죠. NK가 우리가 두 번이나 NK 농도가 높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. 이게 이 정도라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정도 컸다면 물 빠짐이 정말 안 큽니다. 물 빠짐 좋은 자리예요. 이 정도 컸다는 건 물 빠짐 좋은 거고 이거는 가리의 농도가 높았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. 가리. 그럼 이게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끝까지 못 버티다는 거는 그 가리 농도가 높다. 예, 네. 가리 농도가 높다. 그럼 가리 농도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이랬거든. 그 비료가 없어 굶어 죽을 때 저기 저런 애상이다. 하여튼 더 질문 있습니까? 질문 없으면 저 밤으로 가시죠. 예, 밤으로 가시죠. 예. 이거 보면